오늘은 11월 22일이고요. 저는 아직 고수가 되려면 아직 멀었는가 싶습니다. 열심히, 아직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 단계다.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유학 만드는 재주는 고수인 것 같은데, 여기는 말입니다. 풀이 넘쳐요. 그리고 뒤뭐 먹이도 넘쳐요. 풀이 넘쳐가지고 이쪽 여섯 번째, 일곱 번째, 먹이, 사양기 뒤에, 여기에 풀이 3분의 2 정도 차 있는데, 이놈을 한 장으로 붙여줄까, 아니면은, 며칠 더 보고 결정하겠습니다. 먹이도 넘치고, 그런 벌통이 있는 반면에, 저는 월동 준비만 생각했지, 도봉이 난것 같아요. 요 볼통은 참 먹이가 없어가지고 있죠. 먹이가 없어가지고 요 먹이를 주고 있어요. 사양기에. 그리고 여섯 장을 세 장으로 압축해 줬거든요. 세 장으로 압축해 줬어요. 봐보세요. 먹이 없잖아요. 조금씩 붙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사양기에다가 뭐 빠져 죽든 하나 한 마리 빠져 죽었네요. 죽든 어쩌든 일단은 안 되면 이놈 이제 합봉시켜 줘 버려야 되겠어요. 안 되면 뭐 합봉시켜 시켜서 키워야지 뭐. 먹이도 없고 벌도 먹이 없으니까 벌이 더 약할 수밖에 없겠죠. 볼통은 괜찮거든요, 다. 다 괜찮아요. 쭉 이렇게 했는데, 아까 요것도 봐보세요. 요것도 이렇게 좋아요. 요건 한장 방금 압축해주고 사양기도 아예 빼버렸거든요. 월동 포장 대기하려고. 요것도 이빨 차 있는데 한 장을 뺐어요. 여섯 장에서 먹이도 밀봉까지 시켜놓은 먹이장들이에요, 다. 그리고 저쪽 앞에 세통 있는 것은 이제 또요 합봉도 시켰지만요, 이제 산란하고 있는 놈들, 이제 산란해가지고요, 이제 터져나오고 있더라고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얘 터집니다. 얘 터져. 이거였나? 이제 수석적으로 다섯 장에서 석 장으로 압축시켜줬거든요.
석장 벌도 약하네. 약해. 뒤에 벌 넘어와도 좀 약하네. 먹이도 좀 부족한 것 같고. 많이 부족하네요, 먹이도. 나머지 두 장 벌은 돼요. 이놈은 좀 놔뒀다가 합봉시켜두거나 해야 되겠습니다. 합치든가. 이것이 아니었네요. 이것이 아니었으니까. 요건가, 요거. 합봉시켜줘 보려고 했는데 여기도 좀 부족하고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. 월동하기에는. 예, 요 벌통인 것 같아요. 예, 여왕도 있고요. 산란해가지고 이제 터져 나오고 있어요. 정말로 애터집니다. 애터져. 저것도 벌이 좀 약한 듯합니다. 해가지고 약한 놈들은 과감하게 합봉시켜줘야지 뭐. 이렇게 해갖고 뭐 아직도 터져나온 벌들도 있고. 이것도 약하니까 합봉시켜줘 그래야죠. 약한 놈들 찾아갖고. 그래가지고 영하 어제 아침에도 영하 막사리가 내렸잖아요. 와서 보니까 나 다음에는 제가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영하살이 내려 있는 상태에서 벌들이 소문에서 나와요. 비행하다가 톡 떨어져요. 톡 떨어지고. 눈 오거나 설이 오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오네요. 낮에는 뭐 오늘도 뭐 10몇도 15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침 되면은 영하권이라. 그래서 부지런히 내검하고 있고, 뭐 양호한 놈들도 있고, 간혹 한두 개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요 벌들은 합봉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공부도 좀 많이 하고. 그래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봐야죠.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초 12월 첫째 주 월요일이나 과감하게 월동 포장을 해야 되겠다. 뭐 신문지도 준비해 놨고요. 그렇습니다. 여하튼 좀 쭉 봐봤더니 저 양호한 놈들도 있고 몇 통은 또 합봉시켜줘야 될 벌들도 있더라. 뭐 벌 좋은 놈들은 뭐 좋고 같이 키우는데도요 왜 이렇게 차이 나는가 모르겠어요. 똑같이 돌봐주고 하는데도 먹이장도 밀봉해 가지고 가득 차 있는 서초강도 있는 반면에 뭐, 도망당했는가. 먹이가 없어 가지고 굶는 벌들도 있더라. 최대한
이번 주 금요일까지는, 오늘 수요일이니까요,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해보고, 내금을 해보고, 일단은 내금을 먼저 하고 먹이를 주고, 없는 데는 먹이를 주고 약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. 먹이 없는 상태에서 약을 해주면요, 벌들 다 죽습니다. 그래서 먹이도 줘놓고, 없는 벌들은 먹이도 줘놓고, 금요일경이나 해가지고, 예방약을 한번 더 쳐주고, 6호가 됐든, 10호가 됐든, 한번 더 해주고,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을 좀 표시를 해놨다가, 합봉 시켜주려면 합봉 시켜주고, 포장할 놈들은 포장을 해줘야 되겠대. 아침 되면은 기온이 너무 차고, 낮에 되면은 땀 나거든요. 지금 땀 흘리고 있어요. 날씨 기온 차이가 이렇게 심해가지고, 얼동 포장에 들어가야 되는데, 애매하니, 그런 상태입니다. 망설이고 있네요, 망설이고. 몇 통인가요? 이제 6통인데, 뭐 6통 더 압축한다는 생각하고 부지런히 해봐야죠. 오늘은 또 금방 또, 해가 또 져버리더라고요. 그래서, 오늘은 뭐 4시 다 됐으니까, 오늘은 그만하고, 또 이쯤 계상에다가, 먹이장 또 빼놓은 것도 있고, 저놈 정리하고, 마무리해야죠. 또 못 돌아가고 또 볼통 안에서 죽을란가 모르겠어요. 또 영하 기온이라 털어냈는데 다시 그 냄새 맡고 다시 달라들고 있어요. 그래서 저 정리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. 하여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내일이나 모레 한번 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합봉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벌들, 좋은 벌들은 넘쳐나고, 안 좋은 벌들은 먹이장 먹이도 없이 그렇게 있더라.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리고, 아직도 산란해가지고 터져나온 벌들도 아직도 있다, 그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또 들었습니다. 하여튼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